세례를 받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 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문제가 생겼는지, 언제 내 신앙의 사랑의 마음이 열정이 잃어버려졌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아주 무늬만 모습만 신앙인 것처럼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 왕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아, 지금이면 성전을 지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세로는 30m요, 가로는 10m, 높이는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큰 규모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문은 잣나무로 만들고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으면서 당대 이방 신전들을 보면 이방 신전들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전을 지으면서 그리 웅장하지 않는 그 이방 신전에 비하면 어쩌면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 만큼 작은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배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일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성전의 큰 규모보다도 그 속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규모를 그리 크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외형적인 신앙, 겉모습만 멋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 신전들은 신전에 들어가면 와 하면서 그 외형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 성전의 신전들보다 작게 만드신 것은 형식보다 외형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존경하고 느끼고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명령도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왕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왕 정도 되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은 것이다. 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느끼고 사랑하며 생각하며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밑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솔로몬은 7년의 긴 시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어긋남이 없이 7년 동안 15만 3,600명을 동원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모든 설계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똑같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왜요? 자기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결같이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걸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인정붙어 있는가, 나 위에 지금 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부모로서 서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연합해서 똑같은 생각을 내어 다수결로 모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7년의 긴 시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내 위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결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부분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성전의 주재료는 돌입니다. 돌을 잘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방망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망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재료가 돌이면 돌 다듬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내지 마라 그랬고, 성전 안에는 소리를 내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은 주변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을 정확하게 다듬어서 그것을 운반해서 성전에서 조립해서 성전을 지어 올렸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소리를 내지 마라. 성전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성전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장소가 교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앞장세우는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소리가 나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다툼이나 어떤 교만이나 세상의 소리와 싸움이나 이성적인 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회의들을 합니다. 회의도 지나치면 사람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잡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성전을 지어 올리는 솔로몬에게 특별하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소리를 내지 마라. 소리를 내지 말고 오직 침묵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면 침묵하지 못하잖아요. 침묵하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선포되면 받은 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 삶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일에 시간을 보내야지 세상의 다른 소리로 시간을 보내면 교회 존재가 약화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내가 어떤 말로 어떤 이야기로 교회에서 내가 나누는 생각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해라.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교회를 짓는 이 장소는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드리는 그 삶에 시간이 있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자꾸 줄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을 줄입시다. 네,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에 대해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외부 성전 공사를 마치고 내부 성전의 공사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법도를 따르며 라고 말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명한 모든 축복의 은혜를 내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참 갈등이 많아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참 갈등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요소를 극복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서게 되면 내가 솔로몬 너를 보고 온 나라를 복을 주겠다. 이게 순종의 이유입니다. 오늘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말씀의 순종이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들에게도 말씀의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모의 순종을 보고 누구를 축복해요? 자녀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공동체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은 갈등이 되고 마음의 고민이 될지라도 말씀의 순종에 결단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은혜를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외형이 멋져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을 멋있게 지었을지라도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외형이 아무리 멋있고 30년, 40년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 그 집안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말씀의 순종이라는 지도자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당대 최고 아름답고 귀한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백향목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의 찾아보기 힘든 나무입니다. 높이가 40m고 둘레가 10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나무는 기름지고 기름이 잘, 물이 잘 공급되는 곳에만 자라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하는 데 힘을 다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최상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돌과 백향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솔로몬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굳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나무를 잘 활용해서 지을 수도 있지만 백향목을 구입하고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최상으로 짓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이처럼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 우리의 예배가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번 10월 달은 5번 있네. 4번 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신 이 귀한 예배를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핸드폰도 끄고, 여러분 핸드폰 끄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진동도 하지 마세요. 끄셔야 돼요. 최상의 예배. 솔로몬은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귀한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배는 최상이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는 최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요. 예배는 최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 성가대는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연습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왜 일찍 오라 그래.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죠.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투덜투덜 이건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투덜이는 되지 맙시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다섯 주주나 있어? 투덜투덜투덜투덜. 봉사하면서 나는 이 봉사가 싫은데 투덜투덜투덜.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잠도 푹 주무시고 토요일 잠을 푹 주무시고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봉사할 때도 최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봉사도 최상으로 해야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없으면 조용히 걸레를 던지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최상, 하나님께 최상의 시간들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만한 헌신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6천원, 7천원을 마신 교회에서 예물 드릴 때는 어찌 그리 인색한지. 신앙생활은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리고도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렸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했구나. 이것이 결산되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내도 교사를 하는 일도 모든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성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저분은 참 힘든 어려운 환경에 있구나. 저분은 이렇구나 하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상의 헌신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봉사할 때는
최고의 봉사로 예물을 드릴 때는 최고의 예물로 헌신할 때는 점점 작아지시는 헌신할 때는 최고의 헌신으로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 백향목 같은 아름다운 나무를 수입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올려서 지어야겠다라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최상이 아니고 최하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는 최선 맞는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최선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데 왜 나 혼자만 열심히 해야 될까? 저 권사님도 안 하는데 왜 나도 열심히 하게 될까?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비교하면 최상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최상의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최상의 헌신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딱 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슬그머니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너는 그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요렇게 요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도 요만큼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의 옥합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 활동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보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외형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십시오, 멋있게 돼요.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성전을 지어가는 솔로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세례받고 새 삶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대충대충 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감격으로,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마음에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